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랜드라이브 페달스의 시크릿 웨폰 퍼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크릿 웨폰은 기타리스트 JD 시모가 존크나 톰밴더와 같은 퍼즈에 더 많은 미드레인지 사운드를 요청하여 탄생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랜드라이브 페달스의 시크릿 머신과 비교하여 더 풍부한 정우가 미드레인지를 제공하며 연주자의 취향에 부응합니다. 토글 스위치를 사용하여 10에서 15% 더 많은 미드레인지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이 모델 역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된 모델로서 스타워즈와 관련된 그래픽이 적용되어 높은 희소성과 소장 가치를 더한 제품입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큰 천이 있어요. 네. 큰 천. 이 스타워즈 그래픽이 쫙 그려진 천. 그거를 잘라서 쓰다 보니까 같은 그래픽인데 위치가 다 다릅니다. 아, 이게 그러네요. 또 수작업의 매력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 같은 시크릿 웨폰을 구입을 해도 다섯 개를 라이어를 하면 이 그래픽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려져 있는 이미지가 다른 게 아니라 위치가 조금씩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시크릿 머신도 그렇고 이 시크릿 웨폰도 그렇고 다음 시간에 다뤄볼 퍼즈도 그렇고 각각 시리얼 넘버가 달려 있고요. 저희 쪽에 만약에 상품 설명이 올라가도 시리얼 넘버가 동일하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만큼 희소성 있는 모델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외화부터 네. 살펴보고요. 오늘도 바이어스 노브를 열심히 돌려가면서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퍼즈, 이펙트의 퍼즈량을 조절합니다. 바이어스, 다양한 상황에서 완벽한 퍼즈 사운드와 다양한 톤을 만들어냅니다. 토글 스위치, 미드레인지를 컨트롤합니다. 네. 좋습니다. 팬더고요.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이 시크릿 머신과 비교를 해서 이 미드레인지가 확실히 풍성해지긴 했는데 이게 부담스럽게 뭔가 이 사운드를 해치는 느낌이 아니라 이 연주자인 기타리스트인 JD 시모가 어떤 사운드를 원했는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크릿 웨폰과 시크릿 머신 같은 경우는 이 평소에 이 자기가 어떤 사운드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갈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희가 이 바이어스 노브를 돌리면서 네. 일단은 퍼즈는 끝까지 돌리고요. 네. 좋습니다. 마샬도 가볼게요. 좋습니다. 역시 이 퍼즈라는 이펙터는 연주자의 뉘앙스에 크게 반응한다 라는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 상태에서 기타도 바꾸고 모드 스위치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퍼즈가 재밌네요. 오, 난리가 났습니다. 네.
마샬과 연결했고요. 마지막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토글 스위치를 아래로 이 저도 두 가지를 언급을 드리자면 하나는 이 재밌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바이어스 노브를 돌릴 때마다 점점 돌리면 돌릴수록 은총 씨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힘을 줘서 시계 어택감을 주고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래도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시크릿 머신보다 이 미드레인지에 관한 추가적인 기능들, 옵션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지 얘도 극 빈티지이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 다뤘던 시크릿 머신보다는 살짝 조금 더 이 뒷세대 퍼즈의 느낌이 좀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거 일종의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쓰기 불편하고 컨트롤도 잘 안 되고 답답하고 뭔가 이 사운드도 뭔가 빈 것 같고 이래야지 빈티지 사운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약간 이 이해가 가는 이유가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시크릿 머신 같은 경우는 이 불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매력적인 친구였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불편함을 일정 부분 좀 해소를 시켜준 느낌의 페달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단드라이브 요 회사에서 네? 뭐 그 정말 오리지널 빈티지 그 퍼즈들의 그 단점, 그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볼륨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미 다 둘 다 네?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서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더 앞으로 쏟아지는 맞아요. 그 퍼즈 질감을 가지고 있지만 더 훨씬 더 이렇게 확 그 사람을 쬐게 만드는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피디님도 조금 더 일로 오지 않았나. 저도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치면서 저도 느낀 게 확실히 좀 더 얘가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이제 그 시크릿 머신 같은 경우는 애가 약간 좀 답답. 맞아. 뭐 이게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또 그래서 또 매력적인 맞아요.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연주자를 더 광폭하게 만들 수 있는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으악 질러대는 친구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뭐 사실은 기타의 볼륨 노브도 좀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들려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뭐 하지 않았고요. 뭐 짧은 시간 안에 좀 최대한 많은 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이런 생각 들어요. 오히려
생각보다 이 퍼즐을 더 좋아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까. 아무래도 네. 조금 더 네. 네. 많은 팬들을 확보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저도 시크릿 머신이 머신이 진성 퍼즘 엔지니어들한테 약간 네, 어필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양쪽을 네, 네. 네. 다 그래 들어와봐. 내가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퍼즈 잘 몰라도 돼. 나만 써봐. 내가 일단 다 만들어줄게. 그리고 지금 레스폴이랑 뭐 스트라이크 다 쳐봤지만 네. 어쨌든 다 잘 받아주고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두 시간에 걸쳐서 이 덴드라이브 페달스의 퍼즈들을 만나면서 약간 편견이 좀 깨지고 있다. 이 100만 원을 넘는 가격을 주고서도 구입할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퍼즐하는 게 원래 무서운 페달이지만 네. 이 전염병처럼 이 피해갈 수 없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들고요. 이 물론 퍼즈에 관심이 없는 이 연주자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시다면 아니 쟤는 무슨 고장난 것 같은 소리가 나는 페달에 120을 어떻게 태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퍼지 특유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 100만 원도 정말 저렴하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생각이 많아진 네.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시크릿 웨폰에 대해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잘 개조된 클래식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클래식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한국에도 매니아층이 많이 생겼습니다. BMW 230 이제 뭐 3 시리즈 같은 거. 네. 근데 그 시한폭탄을 늘 안고 사는 거랑 같거든요. 언제 갑자기 냉각수가 터지거나 와이퍼가 갑자기 안 된다. 비가 추철로 오는데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아서 앞에 보이지 않는다거나 한 여름에 쪄 죽겠는데 에어컨이 갑자기 나간다거나 뭐 저기 미션이 나가서 네. 박살이 난다거나 엔진이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품 구하기도 쉽지 않고 부품 구하기도 쉽지 않고 항상 리스토어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그런 매력적인 클래식카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안에 실내 외부나 이런 게 다 보존이 돼야 그게 클래식카만의 매력이 있겠지만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바꿔서 사실 클래식카 하면 뭐 안에서 내부에서 주는 감성도 있겠지만 그 사실 디자인적 그러니까 외관에서 내가 그 차를 바라봤을 때 그 보는 느낌들도 네. 크잖아요. 당연히 운전의 재미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근데 제가 예전부터 생각을 했던 게 그런 클래식카들을 요즘 쓰는 좀 수합할 수 있는 좀 좋은 부품으로 해서 안에 그 개조한다기보다 맞아요. 그거를 보완하는 거죠. 좀 보완을 해서 좀 기능들도 살리고 엔진 같은 경우 뭐 이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차 잘하시는 분들 어이구 이거 모르는 새끼 될 수 있지만 근데 저 같은 마찬가지야. 저 같은 취향도 있다라는 거죠. 엔진도 좀 맞아요. 맞습니다. 뭐 BMW 엔진 중에서 예를 들면은 뭐 그게 너무 옛날 엔진이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F 바디 정도 아니면 뭐 그전 뭐 E 바디 정도의 아, 이 어차피 이니까 이구나. 그 하여튼 그 좀 다음 세대, 좀 다음 세대 좀 수합을 해서 좀 더 그 차의 수명을 좀 보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퍼즈, 아 이거 라이브 때 어떻게 쓰냐. 이거 녹음할 땐 너무 좋은데 이거 라이브 때 쓰지를 못하네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보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마스터링된 고전 영화. 이 저희가 이제 극장에서 진짜로 이 고전 영화가 재개봉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화질이라든지 이 사운드를 좀 개선을 해서 이 영화들을 다시 재개봉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그 고전 영화에서 받는 감동은 달라지지 않는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려한 화면, 높은 해상도에 눈이 익숙해진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진짜로 그때 당시에 고전 영화를 보게 되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리마스터링된 디지털 리마스터링된 고전 영화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더 거부감 없이 그때 당시에 영화를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이 시크릿 머신은 고전 영화가 아니라 그때 당시의 사운드를 완전히 재현한 그 당시의 악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빈티지한 사운드를 들려줬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현대 뮤지션들이 빈티지한 사운드를 원하는 퍼즈의
빈티지한 사운드를 원하는 현대 뮤지션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모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5, 9.0. 네,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는 이 댄드라이브 페달스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대를 더 만나보는데 네. 10점은 못 줄 것 같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왜냐면은 이 사운드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20점, 30점을 줘도 모자란 양질의 사운드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 아직까지 저는 퍼즈 중증 환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 가격은 나는 조금 납득하기 힘들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편견이 깨지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이 댄드라이브의 퍼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